안녕하세요. 오늘도 할일 없는 헤르츠랑입니다. 저는 지난번 지형 탐사 갔던 보석 같은 헤르즐 포인트 장소에 와 있어요. 비가 아주 살짝씩 내리고 있는데, 이 포인트에는 지금 봐서는 아무도 안 나와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간쪽까지는 약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. 지금 가서 무엇이 잡힐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고고! 제가 지형 탐사 갈 때는 추운 겨울이어서 그때 헤르즐 못했는데, 날 풀리고 여기 처음 와봤는데 물 빠진 모습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좀 뭔가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물거울 같아 보이는 곳들이 중간중간 숨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이곳에 오신다면 헤르즐 하실 때 물거울을 조심해 주시고, 내려갔을 때도 바위 지형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내려갔을 때 안전하게 내려가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.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나 봐요. 바람이 안 불어요. 구간을 좀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,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현지인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, 지금 낚시 시즌, 이곳에서 낚시 시즌도 많고, 잘 잡히고, 그 다음에 꽃게도 간혹 나온다고 하니까, 우리 보시다시피 좀 뿌예요. 아직 멀리서 바람이 터지는 영향 때문인지 뿌였는데, 이곳은 오히려 바람이 크고 많이 불진 않은 것 같은데 뿌여가지고 쉬어가기가 좀 어려워요. 굉장히 많아요. 사이즈 진짜 작아서 그렇지 가을 되면은 여기는 꽃게 성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정말 기대 많이 됩니다. 하지만 엄마 데리고 오렴.
조과를 좀 일단 잡아서 조과물을 보여드리고 방생하고 싶지만 어차피 작은 아이들이랑 혹시 다리라도 잡힐까봐 제가 오늘은 바로 방생을 계속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이게 아직 큰 애들 많이 못 봤어요. 요 정도. 아는 거는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5월 중순인데 굉장히 수온이 차가워요. 그리고 지금 저 발이 굉장히 시려울 정도인데 조금 지금 바로 오실 예정이시라면 좀 하의를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제일 큰 아이예요.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혜루즈 언니 아직 좀 청이 안 차네요. 조금 더 살펴볼게요. 아, 신유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데 가을에 하기 좋은 포인트 같아요. 아직 작은 아이들밖에 없어가지고 가을에 정말 기대되는 포인트예요. 안면도권과 당진 안흥권의 수온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일단 당진 안흥 쪽이 조금 더 수온이 낮은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. 지금 5월 중순 정도인데 5월에 해루질하러 오신다면 당진 안흥권보다는 안면도 쪽으로 가시는 거를 해루질 언니가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보석 같은 해루즈 포인트입니다. 바위 보이시나요? 이 보석 같은 해루즈 포인트의 상징 바위입니다. 이곳은 워킹 포인트가 아니라 수중 해루즈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게 된다면 수중 해루즈 채비를 하고 여기 입장하셔야지 재밌게 해루즈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워킹을 하다 보니까 골뱅이는 좀 보여요. 골뱅이는 식감이 좋지가 쉽진 않죠? 골뱅이. 얼른 오셨어요? 예, 예. 어디로? 골프장 쪽으로 오셨어요? 골프장 쪽으로요? 네, 그 차 타고 왔는데. 여기 나가는 분 있어요? 여기 왔다가 가는 것 같아서 많이 들었는데. 여기 아까 내려서 차가 안 들어가지고. 포인트에 다녀왔습니다. 이곳은 수중 해루즈를 위한 아주 좋은 포인트였어요. 꽃게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좀 사이즈가 작았던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오늘 비도 오고 좀 물이 많이 뿌해서 시합부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꽃게를 봤어요. 이곳 보석 같은 포인트는 가을철이 되면 또 사이즈 좋은 꽃게가 있을 걸로 아주 큰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. 또한 이곳은 수중 해루즈 포인트이니까 오시게 되면 수중 해루즈 장비를 착용하고 오셔서 해루즈를 즐기실 수 있고 혹시 또는 아이들과 오시느라 워킹 해루즈를 주 목적으로 하신다면 골뱅이나 소라 종류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도 함께 오시는데 큰 무리는 되지 않을 걸로 보여요. 오늘도 할 일 없는 해루즈 언니는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